소망교회 18개 지구를 섬기는 교구장과 구역장, 권찰들이 올 한 해 섬김을 다짐하며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여전한 비대면 상황 속에도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은혜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021년 상반기 구역 지도자 수련회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나영덕 목사의 인도, 조성실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김경진 담임 목사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본문 나를 따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유익과 영광을 내려두고 주님의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미루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가정 일을 다 하고 이거 다 한 다음에 해야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일은 귀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일과는 다른 것이죠. 이 생명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키워가는 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미루지 말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한 해부터 지금까지 만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가운데 줌과 그룹콜 구역 모임으로 계속 이어가는 구역 식구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서로 더욱 가까워지고 강건해지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 각 지구를 맡아 섬길 교역자를 소개하고 지구 담당 교역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줌 화상회의와 그룹콜, 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이고자 애쓰며 구역원들을 돌보며 섬기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구역,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세포와 같은 구역마다 건강하게 살아나고 연결되어 그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